나와주세요! 오, 안녕, 우리 귀요마. 안녕. 히, 반가워, 이 자식아. 뭐하니? 야, 아프니? 안녕, 따라와. 내가 너의 아빠란다. 내가 너의 아빠야. 빨리 따라와. 너는 지금부터 광물을 캐야 해. 알겠니? 자, 때려봐. 야, 아파? 야, 때려봐. 때려봐. 아! 이게 어떻게 된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요미가 태어나자마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하루도 잊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의 요미는 더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라고 하면은 된대요. 어제 제가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에서 아닙니다. 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기는 제가 살릴 거예요. 잠시 깊은 잠에 빠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잠시 깊은 잠에 빠진 것 뿐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잠시 수면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밥에다가, 예, 곧 다시 깨어날 겁니다. 그치 요미야? 잘 자고 있니 우리 요미? 네, 잘 자고 있대요. 여러분들 들었죠? 방금 요미 목소리 들었죠? 여러분, 요미가 지금 잘 자고 있다는데 굉장히 지금 꿈에서 지금 밥 먹는 꿈을 꾸고 있다고. 굉장히 깨우지 말래요. 지금 너무 깊은 잠에 빠져있다고 깨우지 말래요. 우리 요미가 지금 그랬어. 깊은 잠에 빠져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미 목소리 못 들었구나. 아빠한테만 들린 건가? 텔레파시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들. 텔레파시. 근데 다이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드 방송은 다이아를 캐야 해. 하지만 다이아가 없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뜻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면 좋겠다. 아니, 하지만 나는 끈기 있게 다이아를 구하고 말 거야.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굉장히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이아를 구하고 나갈 겁니다. 그쵸 요미야? 우리 요미 친구 만들어줄 거예요. 다이아 친구라고 들어봤니? 우리 다이아 친구 만들어줄 건데 우리 요미야? 이 근처에서 다이아를 내가 발견해서 꼭 너의 친구를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떤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해. 너는 뒤져버려라 이 자식아. 이게 바로 아빠의 싸움 솜씨란다. 지금 똑똑히 보고 배우거라. 사람은 저렇게 죽이는 거야. 자, 다이아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다이아가 한 개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한 대도 안 맞고 다 죽여버려. 그냥 모가지를 따버리고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면 된단다. 오! 금!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 요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태교 중입니다. 한 시간 뒤에 아이가 태어날 것 같군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와! 이렇게 깜짝 올라면은 죽이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죽여 그냥. 그냥 죽여. 그리고 철은 이제 캐지 마. 금방 캐면 돼. 뻥이야. 철도 캐야 해. 안녕. 너네는 대체 집이 어디니?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 감히.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모르다니. 예절을 배우지 않았구만.
되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였지? 여러분들, 우리 요미와 함께 다음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요미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요미는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우리 요미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존재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요미 어디에 살고 있니? 우리 요미가 여기로 이사를 왔다는데 혼자 어딨니 우리 요미야? 우리 요미 어딨니? 우리 요미의 꿈속인가 여기가 바로? 우리 요미의 꿈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렇구나. 여러분들, 자, 한 10초만 세보세요. 여러분들, 아이템이 복구가 될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구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실, 템을 구한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10초 세라고 말했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지금 당황한 것 같죠? 절대로 당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 절대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건 기분 탓입니다. 아이템은 절대로 제가 뽑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 했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했을까요? 알아맞혀보시는 분. 이제 마무 15개만 캐고 다시 그러면은 원래 세상으로 돌아갑시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닌데? 백인데? 망했어. 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개 망했어요. 제가 모르고 냄주를 쳤어요. 그래서 홈으로 왔어요. 망했어요. 이건 뭐 그지같은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뭔 개똥같은 짓이지? 하지만 여러분들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갑자기 여러분들 꿈을 여러분 10초만 딱 세보십시오. 10초 세면은 굉장히 멋있는게 나올텐데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는게 나올거니까요 10초만 세세요. 10초만 세보세요. 10초만 세보세요. 딱 10초야, 딱 10초야. 딱 10초만 세면 돼. 여러분들, 10초를 세셨나요? 10초를 세셨어요? 그래요! 뭔가 생겼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 템 그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죽은 건 여러분들이 꿈을 꿨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방금 꿈을 꾸셨는데, 과연 어떤 꿈을 꾸셨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꿈 꾸셨나요, 여러분? 저는, 방금 제가 죽는 꿈을 꿨었는데, 다시 복구되는 꿈을 꿨어요. 정말 대단한 꿈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한 꿈을 꿨어요. 방금 아무도 꾸지 못할 꿈을 제가 꿨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땅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게임을 시작할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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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금이 생겼네? 뭐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 템에 금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요미가 힘내라고 준 건가? 아, 여러분들이 벌어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 거는 진짜, 금을 쓸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드가 정말로 금이 쓸 데가 많은데, 이렇게 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뭐, 한 번 정도는 캐줄게요. 자. 그냥 여러분들, 용암이 있단 말이죠. 그냥 수직 낙하입니다. 여기에는 다이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버섯이 있다는 거는 매우 깊은 동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이아가 깊숙하게 있다 이런 뜻인데, 금은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요, 금을 저희가 6블럭을 받았기 때문에 9, 6에 54, 무려 54개의 금을
시청자분들이 주셔가지고 와우. 저희는 금을 캘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캘게요. 그 사과 황금사과 하나 만드는데 금이 8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적어도 한 황금사과를 한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돼. 10개 이상을 만들려면은 금이 한 80개 이상을 필요해. 그러면은 금을 80개 이상을 구해야 돼. 하지만 널 죽이려면 그 철칼이 필요한데 지금 철칼이 없으니까 손으로 당장 머리통을 뜯어줄게. 11로 내려가자. 내가 11도 아닌 곳에서 지금 다이아를 잡고 있었던 거구나. 금조각이 필요하다. 금조각이라고? 에? 진짜? 금조각이 필요하다고요? 금인데? 뭔 소리야? 금인데? 금이야. 금으로 바뀌었어. 금조각에서 금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금조각에서 금으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모르셨구나. 많이 모르시구나. 여러분들,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원래 오래 안 하면 좀 까먹는 게임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뒤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황금사과는 원래 자주 쓰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다이아는 아 뭐래 금사과는 솔직히 PVP하는 사람 빼고는 잘 안쓰지 않나? 나는 금사과를 먹어본 적이 PVP에서밖에 없어. PVP에서밖에 금조각 금사과를 안 먹어봤거든요? 금사과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먹습니다. 아이템 공짜로 만드는 거는 안 만드는 걸로는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뭐 뽑아서 먹거나 철은 무시합니다. 네, 철은 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광물 캐는 데만 뭐 설마 한 시간 걸리는 거 막 그러는 거 아니겠죠? 괜찮아 아닐 거야.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안 걸려. 와우. 원래 이런 자갈 근처에 다이아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 구랍니다. 왜냐면요 안 떴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그 미스테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자갈 근처에는 다이아가 없다. 정말로 자원 캐는 건 재밌어요. 다이아가 나올 때만요. 현재는 지금 다이아가 정말 안 따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다이아 캘 때까지 오늘 한번 막 그 땅만 파볼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다이아 나올 때까지 땅 파볼까? 한번 보자. 다이아가 몇 분 정도 뒤에 나올까? 아, 나 지금 손에 땀나네. 얼마나 지금 내가 마우스를 세게 눌렀으면. 제가 좀 다한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손에. 손에 다한증이 있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다한증이. 제가 근데 꺼내는 거는 매너가 아닙니다. 우리 블럭에게 꺼낸다는 거는 안 돼요. 우리는 블럭에게 매너를 지켜줄 거예요. 다이아는 내 손으로 직접 구하고 만다. 다이아는 내 손으로 구하고 말 거야. 다한증이 손에 땀 많이 나는 거. 이걸로 군대를 옛날에는 면제를 받았다는데 요즘에는 그냥 간대요. 총 쏘는 거 연습할 때 다한증이면은 미소 쓰레기라면 방어리가 되겠지? 아니 블랙리스트야 이 새끼야. 안녕. 예,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한증이었으면 군대 안 갔을 그거 면제였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다한증이거든요. 아 나도 여러분 저 군면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아할 거죠? 완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손이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고요. 저는 손이 매우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손이 매우 따뜻합니다. 다이아 한 5분 정도 뒤에 나올걸요? 지금 느낌 왔는데 지금 다이아가 저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 앞으로 5분 안에 나옵니다고 한 표를 겁니다. 이쪽으로 나를 끈 것 같은데 지금 다이아의 느낌이 솔솔 나고 있죠? 다이아가 점점 나를 이끌고 있다니까? 오! 갑자기 누군가가 저런 무서운 짓을 했죠? 저게 과연 누굴지, 히로빈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블럭이 과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 갑자기 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얍!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다이아가 아직도 안 됐다는 그런 슬픈 사실이 전해졌고요, 여러분들. 너무 슬퍼요. 다이아가 하나도 뜨지 않... 이 자식. 이쪽으로 가면은 다이아가 뜨지 않아요. 왜냐면요. 몰라요, 저도. 왜 다이아가 오늘 안 뜰까요? 빨아맞춰 보실 분? 오늘따라 다이아가 드럽게 안 뜨는데, 이게 무슨 개 드러운 상황일까요?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이아를 꺼내기 원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캐는 걸 원합니다. 다이아는 직접 캐야! 예, 좋기 때문에. 9에서 잘 뜬다고? 여러분, 다이아 몇에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맵은 좀 쓰레기 같은데, 맵이. 9? 그러면은 오늘 내가 9에서 한 번은 안 캐봤거든요? 한번 오늘 9에서 캐는 기적을. 9에서 기적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 내가 9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미미가 여러분들 미미 목소리 들리나요? 우리 미미 정말 목소리가 크죠? 나 오늘 말 되게 많이 했나? 저 오늘 말 많이 했나요, 여러분? 말 방송을 한지 별로 안 됐는데 왜 이리 목이 아프지? 왜 이리 목이 아프지? 방송을 되게 짧게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별로? 말 되게 많이 했나? 여기 왠지 많을 것 같은데? 오. 오늘은 다이아가 언제 뜰까 나도 몰라. 지금 뜨면 좋을 텐데 안 뜨니까 빡칠라 해. 다이아를 구하면 지옥에도 가야 하지. 지옥에 가서 발광석 해야 하지. 발광석을 캐면 우리 펫을 만들어야지. 펫을 만들면 사과를 구해야지. 사과를 구하면 황금사과 만들지. 황금사과 만들면 펫레벨업 시켜야지. 펫레벨업 시키면 또레벨업 시켜야지. 말레벨 시켜야지. 언제가 뜰까요? 아, 이런 그지 같은 거 진짜! 내가 다이아를 위한 송을 지금 불렀는데 지금 이런 그지 같은! 근데 이거는 다이아가 오늘 진짜 그지같이 안 뜨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이아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초창기 했을 때는 다이아를 한 몇 시간 동안 캐야 간신히 나오는 게 다이아였거든요. 마인크래프트가 설마 과거로 막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여러분,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습니다. 3년 이상을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정말 쩌는 사람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마크를 했는데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도 졸업해서 3년 이상. 알았어. 용암 밑에 다이아몬드가 많대요, 여러분. 용암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저 진짜 별명이 다이아의 신 아닙니까? 오늘은 다이아의 게스트랙인데, 나는 그냥. 진짜 한 시간 캐보자. 오늘 한 시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진짜 광물만 한 시간 캐봅시다, 처음으로.
한 몇 년, 한 1년 동안 제가 광물을 1시간 이상에 캔 적이 없거든요. 하루 방송에 한 20분, 30분만 캐고 나갔는데 과연 요즘 시험 기간일 텐데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시험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요 안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